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219페이지의 수익 방식에 대해서 요 이제 수익 방식에서 보시면은 이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오죠. 용어로도 이제 출제가 됐던 이제 선례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얘를 갖다가 할인을 해서 예,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는 요 순수익은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고요. 이거는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주로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걸 주로 물어보죠. 그래서 그 밑에 가게 되면 직접 환원법이라고 있죠. 예, 직접 환원법이라고도 출제할 때가 있고요. 그냥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요 개념을 적용한 거죠. 예, 그래서 의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수익가액을 구할 때 장래 이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예, 순수익 있죠.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도출을 하냐면요. 먼저 예, 여러분들이 22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예, 예제가 하나 있죠. 다음 자리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 생활 시설의 수익 가액은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을 때요. 우리가 저기 투자론에서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가유 순 그죠? 예.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거기 박스에 보시면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공시일에 대한 것이 가능 총소득의 5%다. 그러면 공시일이 5%라고 그러면요. 예, 그냥 5천에다가 0.95를 곱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 유효 총소득이 4,750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5천에 5%가 되면은 250이거든요. 빼면 4,750 나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경비를 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제 순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는 가능총소득의 3%라고 줬죠. 예, 왜냐면 4,750에 3% 그러면 바로 암산 계산이 어렵잖아요. 근데 5,000에 3% 그러면 150.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여기 다음, 순수익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 그게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니까 들어가야겠죠. 100만 원.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기대율이 4%, 환원율이 5%를 했는데 우리는 환원율을 적용해야겠죠. 이게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로 바꿔야 되죠. 100분의 5 개념이니까 0.05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요. 그러면 경비가 요거 두개 더하면 250이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4,500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4,500을 예, 0.05로 할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9억 나오겠죠. 예,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요령은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영업 현금 흐름의 순서를 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도출을 할 때, 다시 이제 219 쪽에 가시게 되면, 얘네를 도출할 때 이제 순서는요, 순수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환원율을 요렇게 구하는 순서로 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 순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하죠.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통상의 이용 능력과 이용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최이후 이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 있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익이라는 거는 1년 내내 규칙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건물의 1층 매장을 행사 매장으로 줄 때가 있죠. 왜 주방용품이나 왜 속옷이나 왜 이런 거막 팔잖아요. 근데 이거는 1년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한달 동안에 사용료만 내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는 한 달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기 수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만약에 그 지역에 임대부동산이 원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100% 만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만 보고 하면 안 되고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사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변에 원룸들이 새로 들어오면은 여기는 에어컨도 없는데 에어컨이 설치된 원룸들 들어오면 여기 있던 임차자들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100% 만실이었던 게 정상적인 공실 등을 반영한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소멸성 이유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중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고 경쟁에 의해서 소멸되는 이유는 수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직접 환원법에서는 세상 중요한 건 요 환원이율이죠. 예. 그래서 이 환원이율이라는 것은요, 성격이, 예,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치로 전환시켜주는 이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환원이율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치가 10억인데 얘가 1억이면은 얘가 10% 나오겠죠. 10억에 10%면 1억이죠. 그러니까 요 환원율이라는 자체는 이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더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환원율을 구하라고 그럴 때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해가지고 순수익 구하러 온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다. 그러면은 환원율은 몇 프로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환원율에 대한 이 기본적인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끔씩 출제를 했었는데, 근래에는 거의 활용이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시장 추출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시장에서 유사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환원율이 몇 프로냐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조성법이라고도 돼 있고요. 요소구성법 또는 비율합성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환원율을 구할 때는요. 순수이율, 예,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있죠. 예, 요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환원율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수 이율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험률에 대한 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환원율이 커지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환원율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의 리스크가 커지면 환원율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냐면 위험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의 난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유동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요. 뭐,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있죠. 그거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했었을 때, 투자한 돈을 원래대로 회수하기는 어렵죠.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은행과 다르게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렇게 가산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 위험을 줄여주는 요소가 뭐냐면 자금의 안전성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 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가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또 1%.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위험률의 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자본시장의 이자율인 정기예금 이자율이 만약에 3%라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5%.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성법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투자결합법이라고 있어요. 예, 제목대로 보게 되면요. 투자결합법이죠.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와 건물의 합으로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에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가중평균한 걸로 전체 수익률을 구하라. 예, 그게
예, 물리적 투자 결합법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는요. 토지 비율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비율에다가 이 건물 환원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비율이 40대 60이에요. 예, 그런데 토지의 환원율은 5%를 줬고요. 건물의 환원율은 10% 줬다 그러면 곱하면 돼요. 5에다가 이 0.4, 이게 소수로 바꾸면 0.4겠죠. 그러면 5 곱하기 0.4 하게 되면 2%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60%니까 10에 대한 60% 정하면 6%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 8% 나오겠죠. 예, 요렇게 구하는 게 예,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고요. 요렇게 해서 수익가액 구하라고 딱 한 번 활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고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예, 부동산이라는 게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는요. 환원율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는 이 지분 비율에다가 지분 배당률을 곱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당 비율에다가 저당 환원율인데요. 이걸 뭘 쓰냐면 저당 상수 써요. 예, 그래서 얘네를 각각 구해서 우리가 환원율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는 시험상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중의 문제도 여기까지는 활용한 적 선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투자결합법의 논리다. 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에르드법이라고 있어요. 레온 에르드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방법인데요. 예, 에르드법의 또 다른 표현은 저당 지분 환원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 에르드법은요, 수익률을 산정할 때는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중시해서 예, 수익률을 예,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르드법에서는요, 수익을 발생하는 게, 그죠? 토지와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원율을 구성하는 요건을 보게 되면, 예, 거기 이제 에르드법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매 기간 동안에 현금 수지라는 게 나오죠. 보유 기간 동안에 현금 수지. 근데 여기서 현금 수지는 여기는 세전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에 내가 빌린 돈이 있으면 상환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금을 갚은 것만큼 내 지분이 늘어나겠죠? 그걸 우리가 지분 형성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환원율을 결정할 때 구성 요소로 써야 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다만 예전에 이론 나올 때 뭐였냐면, 에르드법에서 환원율을 구할 때 구성 요소 안에 뭐가 안 들어가냐면, 얘가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득세율은 안 들어가요. 예, 이론적으로는 요거 하나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에르도법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나오는 게 이제 부채감당법인데, 이건 개텔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얘가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산정하죠. 그러니까 여기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예, 곱하기 저당 상수. 예, 요렇게 구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는 거죠. 나에게 대출을 받아서 갚을 능력이 되는 자. 예, 그걸 이제 수익률의 크기로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대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 최근에 나온 거는 여러분 시험에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 비율이 50%. 저당 상수가 0.1일 때. 2 곱하기 0.1이죠. 1 곱하기 0.1이라면 0.1 나오겠죠. 그럼 10%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 부채감당법에서도 환원율은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은 끝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환원 방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환원 방법이라는 건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수익가액을 이렇게 구하고자 했었을 때는요, 순수익을 이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는데, 이 환원율이라는 거는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자본회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각률을 나타내는 거죠. 감가상각률이 있죠. 예. 이거를 반영을 해서 수익가격을 구해야 되는 물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직접법은 토지에 적용하죠. 토지는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에 우리가 이 환원을 할 때는 직접법을 써서 그냥 자본 수익률만 반영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가산해서 수익가격을 구할 때 반영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게 직선법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환원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는 딱한번 나왔어요. 이론으로. 예,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고요. 그래서 상각률을 반영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개념이다. 예,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방법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가치를 구할 때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의 평가에는 적합한데요. 수익이 없는 부동산 평가에는 부적합하죠. 수익을 구할 수가 없는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 예, 이런 애들 평가할 때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예, 그게 이제 수익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 정도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면 직접 환원법하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을 때 여기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 있죠. 요거 기초로 구하는 게 직접 환원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죠. 보유 기간 동안 여러 해 현금 흐름을 기초로 수익가액을 도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할인현금 분석법이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순수익을 기초로 하고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이게 세후 현금 흐름 기초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기는 순수익을 기초라니까 여기는 융자라는 조건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세우니까 융자 조건도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저당 조건에 보면 이 순수익을 기초로 하는 직접 환원법은 타인 자본을 사용 안 하지만 여기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직접 환원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인데, 여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유하고 다시 매각한다는 그런 가정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도 비교 대상의 논리는 나온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융자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반영한다. 예, 큰 틀에서는 그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방식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옆에 보시면은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계산 논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물건별 평가. 예, 근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돼서요. 이 평가는 전부 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은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쓴다는 거. 근데 얘네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왜냐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사례는 구하기 힘들죠. 같이 거래가 되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산림은 예, 산지하고 임목을 갖다가 예, 우리가 구분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 사례비법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동거 이렇게도 표현했죠. 과가 뭐냐면 과수원. 과수원은 거래사례비어법, 동산도 거래사례비어법. 예,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광수, 공수, 영수, 저수. 이게 전부 수익환원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게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저작권. 예, 이건 전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 예, 이렇게 예, 묶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죠? 건설기계 있죠? 그 다음에 선박 있죠? 그 다음에 항공기. 예, 여기서 자동차만 거래사례비교법 구하고요. 얘만 사례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사례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전부 다 효용 가치가 없죠? 예,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얘네는 전부 다 해체 처분 가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고철 가격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할 때는요, 임대료는 성이 같아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쵸?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혹시 상장 주식은 상장됐으니까 거래하겠죠?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 주식은 수익환원법. 그럼 채권도 똑같아요. 상장 채권은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으로 구한다는 거. 예, 그렇게 예,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건별 평가가 가끔씩 나와요. 예,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용어도 가끔씩 활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명시해 놨는데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치에서는 통상적인 시장하고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그거 두 가지를 일단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양가로 4번의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한 거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근데 그게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해서도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하고 6번의 적산법은요, 가액을 구하느냐 임대료를 구하느냐, 예, 그거 차이.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하고 임대사례비교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에 공시가 기준법이 있었을 때요, 얘는 우리가 사정 보정 작업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점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 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수익환원법하고 수익분석법도 역시 가액을 구하느냐 임대료를 구하느냐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감가수정에 대한 것도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감가수정이라는 것은요, 감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거를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달 원가에서 가산해서 그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적정한 실거래가는 아직은 활용이 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유사 지역과 동일 수권도 역시 지문으로 다 활용을 했던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거 구별 정도를 하는 거를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22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시험상에서 출제를 하면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법령에 기초한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공시 지가 제도라고 그래서 박스로 우리가 구별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렇게는 해드렸었어요. 토지가 있었을 때 예,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 지가가 있다. 그 다음에 주택이 있게 되면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독은 다시 표준하고 개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한다는 거.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기본으로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이에요. 이거는 동일해요. 근데 결정 공시일은 차이가 있어요. 얘는 2월 중이고요.
왜 2월 말로 안 하냐면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돌아오잖아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2월 중이라고. 개별 공시가는 5월 30일이고요. 표준지 주택은 1월 30일, 얘는 4월 30일, 4월 30일. 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를 이제 결정 공시하는 주체가 있겠죠. 예, 이거는 이제 이론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그래서 국시, 국시, 국이다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냐면 예, 결정공시처에게.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기간은 며칠이냐면 30일이라고 그랬어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표준지 공시가라고 돼 있죠. 국장이 조사 평가에서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장이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우리가 이제 청취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준지의 선정 기준에서 보시면 228페이지에 국공유지는 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해요. 국공유지는 대부분 잡종지인데 면적이 너무 광활하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그 안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보면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이 있죠. 거기서 언급이 됐던 거는 실제 용도 기준평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시험상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에요. 현재 이용 상황.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예, 우리가 현장 조사 당시 이용 상황.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거기 중간에 표준지 공시가의 조사평가 기준에 지문 3번에 보시면 나지상정평가라는 거죠. 나지상정평가 원칙이기 때문에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적인 권리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29쪽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과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서 표준지는 지세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거 기준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는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제공이 될 수 있고요. 개별 공시가의 산정 기준이라든가 토지 수용 시 보상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를 과세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과세를 할 때는 얘네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를 기준. 얘네는 이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애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에서는 지문 4번에 감정평가 법인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게 표준지 공시가 된다는 거. 예, 요게 가끔 시험상에서 활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양가로 7번의 이의신청은 아까 그걸로 예, 가름을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 토지가격 비준표가 있어요.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얘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가 작성이 되고 요거를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 그거를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리가 예,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230페이지에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있죠. 예,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요. 개별 공시가를 다시 산정하지 않아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니네.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니네 있죠. 개별 공시가가 과세 대상의 기준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가 시험상에서 또는 지문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옆에 231쪽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사본에 개별 공시가 용도 있죠. 재산세 과세표준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국고지의 사용료 산정 기준, 개발금 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 산정.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 용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의신청에 대한 거는 똑같죠. 30일.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공시제도에서 역시 여기도 이제 단독주택은 표준하고 개별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요,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232페이지에 위에 가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죠. 디귿에 가시면 나와 있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33페이지에 가시면 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지문 4번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애는 역시 똑같아요. 표준주택을 선정이 되네. 또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예, 개별주택가격을 따로 예, 결정 공시할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이 예, 우리가 결정 공시하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을 할 때는요, 소유자라든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거, 거기 지문 2번에 명시가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234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의 효력이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주택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게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거죠. 표준주택가격은 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의신청은 똑같이 30일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비주거용도 보시게 되면요. 비주거용, 예, 표준부동산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개별부동산이 있고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누가? 국장. 국장.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만 국이고 개에 들어간 애들은 다 시예요.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나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35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를 확인하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왜까 제가 표준지 공시사항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지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표준지의 도로사항은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예, 조정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지문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뭐냐면 4번이겠죠.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때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는 틀리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고 전수조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시험상에서 한 3, 4번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요약집에 대한 강의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기본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시 압축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정리해드린 개념이고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시 전범위를 갖다가 계속 한 4번 반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 문제로 이제 다시 접근해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예, 마무리할 때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요, 거꾸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동형을 풀었어요. 틀렸어요. 그거를 거꾸로 이쪽 이론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내용이 매칭이 되면서 또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끝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계산 문제 어렵거나 하기 힘들다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선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요. 뭔가 새로운 거를 더 습득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기운을 내시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집에 대한 강의를 예, 전해드렸습니다. 강의 드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